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2023년도 제46회 차량 손해사 2차 자동차 보험 대물하고 자기 차량 손해 핵심 요약은 이제 빠졌고요. 주로 이제 문제풀이, 요 문제풀이 내용이거든요. 예, 요 문제풀이 관련돼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대략 한 24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올해 촬영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서둘러서 촬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날 수업한 내용들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관련돼서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보험 우리 보상하는 손해 있죠? 그쪽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출이 많은 파트가 조금 양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기출 문제는 다 수록을 거의 다 해놨고 그 외에 예상되는 부분들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기본 과정에서 강의한 이후에 우리 약관 개정이 됐거든요. 2023년도 1월 1일자 개정된 약관 내용들은 새롭게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그 약관 개정 내용만 별도로 보고 싶으신 분이면요,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은 2023년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약관만 별도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대인 파트와 대물 파트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 내용 중에서 우리 대물 배상 관련된 부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는 자차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걸 별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 일반 사항.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지급 기준 파트. 잠시만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지급 기준 파트, 특별 약관, 그리고 가장 많은 50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실무 관련된 문제로 총 118문제입니다. 문항으로는 118개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출 내용을 실었다든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20개 정도가 넘고요. 실제 지급보험금 계산 관련돼서는 문항은 하나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130문제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기 바라요. 뒤에 가서는 조금 다루긴 다루겠지만 주로 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기타에서는요, 우리 민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또는 도로교통법 기출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11문제 올려볼게요. 예, 밑에 긴급자동차 정의까지 해서 11문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그 자동차 보험에 보상하는 손해 있죠? 그거는 1번부터 해가지고 총 16문제. 주로 이 두 번째 파트 쪽에서 약관 개정 내용들이 같이 수록을 많이 해놨고요. 또 약관 개정은 그거 외에도 지급기준 파트나 이런 쪽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건 다 이번 자료에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거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네 문제 정도 좀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은 거의 안 했어요. 과거에는. 왜? 손해사정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 파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론이 1차잖아요. 2차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 이론, 그 다음에 구조 및 정비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중요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 네 문제 수록을 해놨고요. 일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항도 생각보다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개정약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개정약관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뭐 사고 부담금이랄지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여긴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고부담금 관련된 부분, 뭐 양도나 아니면 약관의 용어 정의,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이 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로 해서 다섯 문제를 만들어 왔고요. 다음 나오는 게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는 여섯 가지라고 얘기했죠. 수리비, 뭐요? 대차료,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약 손해. 근데 여기에 약관 개정되면서 나온 게 플러스 견인비용. 즉,
수리 비용에 있던 견인 비용이 떨어져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 발생 직전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을 하죠. 130%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견인비는 과거에는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별도 항목입니다. 별도 항목.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제가 토탈 24문제 쭉 올라가 볼게요. 복제했으니까 24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급본금 계산 문제가 꽤 많아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10문제 정도 있나 9문제 있나 그럴 겁니다. 여기도 문항수가 좀 많이 늘어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약관은 특별약관 관련돼서는 8가지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기출되었던 우리 이제 친환경 부품하고 품질 인증 부품 사용 특약 있죠? 여기까지 8문제를 수록을 해놨고요. 뭐 이 중에서 나왔던 거는 좀 제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향후에 나올 만한 거 우리 회차에 나올 만한 거를 좀 찝어서 줄여드려야 되겠죠. 그럼 전통적인 거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관련돼서는 50문제, 그러니까 딱 어디에 넣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군데 걸쳐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 실무 관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게 약 50문제입니다. 약 50문제이니까 작년보다 좀 줄은 문제도 있고요.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갈 부분은 몇 페이지? 네. 11페이지부터입니다.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부분은 요 부분 11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뭐 한 7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기본 과정 때 다 한번 했던 거니까 그런 뭐랄까 잔소리 안 할게요. 잘 하실 거고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현재 현직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실무하지 않으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나눠져요. 가끔 이제 기존 다른 손해상사 취득하시고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타 직종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차량 손해상사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실무자와 비실무자로 구분해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분들한테는 이런 거는 좀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하시면 돼요. 근데 비실무자가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거 좀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은 사고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의 종류 있죠. 책임의 종류. 한 가지는 답이 줬어. 민사상 책임. 얘는 나왔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뭔지 생각을 해보신 거죠. 행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세 가지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이 세 가지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운전자에게. 이거에 대해서 종류를 쓰고 민사상 책임의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10점짜리니까 목차를 구성한다면 책임의 종류 하나, 배상 의무자 하나 이렇게 구성하셔도 돼요. 원투로. 당연히 이 원에는 1, 2, 3. 그래서 행정, 민사, 형사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세 개의 대목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무엇이다? 결국은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나왔다시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의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목차를 잡아준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목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이게 모범 답안이고 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 실제 배점이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줄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키워드만 위주로 학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볼게요. 그럼 세 가지 종류의 책임 중에서 첫 번째 행정적인 거는 벌점이에요. 벌점. 네, 벌점, 그 다음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 있죠? 이런 행정적인 어떤 책임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적 책임이고요. 두 번째, 보험에서 커버하고 있는 민사적인 책임이겠죠. 민사적인 책임.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만 우리 대물 같은 경우 차량 손해상사가 영역인 대물배상 어때요? 자배법 3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배법 4조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3조 이외에는 민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학습을 한 겁니다. 또 특수불법행위 책임도 학습을 한 거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써주는 거고 마지막에 보면 자배법 3조는 대인 사고에만 적용이 된다. 예. 우린 주로 이제 민법. 이 민사적 책임의 근간은 민법입니다. 당연히 뭐 대인 사고에서는 플러스 자배법인데 자배법이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이 되겠죠. 대인 사고에서는 자배법까지인데 얘는 대인에서 먼저 적용이 됩니다. 우선 적용되고 그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고 세 번째는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우리가 형법에 보면은 이런 부분 있죠. 268조에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네. 과실치사상죄.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게 됐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형법대로 한다면은 운전자가 어떤 사고를 야기시켜가지고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한해서 종합보험이 가입, 그러니까 즉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그러니까 배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이 들어있을 때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겠다는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뭐 그 특례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간과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돼서 벌점을 받거나 뭐 어떤 뭐 보험처리에서 민사적인 책임지거나 이런 건 잘 아시는데 형사처벌도 같이 따를 수 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책임이 발생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어요? 우리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배상의무자였죠? 배상의무자. 뭐니뭐니 해도 잘못한 본인이에요. 운전한 사람 본인. 그 사람들은 가해 운전자라고 했을 때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죠. 가해 운전자. 첫 번째로 배상의무자는 가해 운전자고요. 두 번째, 가해 운전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업무로서 운전할 수 있겠죠. 즉,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종사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운행자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지 않겠죠. 운행자, 운전자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자의 업무로 인해서 운행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750조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가 배운 사용자 책임 있죠. 756조에 따라 그 사용자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법 756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감독자. 뭐 이런 경우는 극히 자동차 보험에서는 드뭅니다. 드문데 책임 무능력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고를 했을 때 이 감독자도 책임을 진다. 뭐에 따라? 755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배상의무자는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세 가지로. 가해 운전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무능력자의 감독자까지 배상의무자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각각의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용들만 제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대목차 1에서 책임을 논했지만 그걸 빼고 그냥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행정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발생돼.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에서 배상의무자는 누구누구야 라고 해서 목차를 두 개 잡아도 돼요. 네. 모양새가 좀 보기 왠지 두 개는 그렇잖아요. 세 개 좀 아름답게 보인다. 그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쓸 때는 두 개를 쓰셔도 됩니다. 왜? 밑에 두 번째에 책임을 하나하나씩 논했잖아요. 논했기 때문에 이걸 단지 앞에서 아 이런 책임이 생겨요 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설명해주고 좀 모양새가 조금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 구조로 쓰는 거지 꼭 반드시 목차를 뭐 세 개로 써야 이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목차는 두 개보다 세 개가 좀 괜찮거든요. 두 개보다 세 개가.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2014년도에 우리 차량 손해상사로 과목이 변경된 다음에 종목이 변경되면서 과목이 교통정리가 되면서 현재 시스템 현재 과목같이 되면서 나왔던 첫해 나온 1번 문제, 1번 문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 풀고 제가 푼건 아니고 이 문제가 끝나고 1교시 끝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왜? 저도 그때 시험 봤거든요. 이 시험 말고요. 재물손해상사 시험을 봤는데 차량손해상사하고 재물손해상사와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저희 수강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습니까? 이 문제 나왔대, 1번이. 잘 쓰셨을 때, 아, 못 썼대. 왜 못 썼냐고. 2014년도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 된 거예요, 제가. 1번 문제 된 거예요. 뭐 똑같이 나오진 않았죠? 당연히 똑같이 안 냅니다. 출제원들도 약간 틀어서 낼 뿐이지 똑같이는 못 내요. 그럼 특정 강사의 어떤 자료를 봤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틀어서 냅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특별약관 설명하시 이런 문제 정도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내는 문제들은 똑같이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 이거 이러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넣었냐면 그 요 일반 불법행위의 정의 성립요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여기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다뤘어요. 단지 손해에 대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라 요 부분은